1차전 이제 현대모비스와 삼성과의 경기에서 모비스가 이제 또 승리 지켜보도록 하죠. 그렇습니다. 자,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전자랜드 그대로 레이업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 스피드가 상당했고 올려놓은 그리고 리바운드는 김성준의 먹. 성큼성큼 정말 빠르게 뛰어갑니다. 네. 자, 김성준 해집고 들어가는데요. 플로터까지 성공합니다. 끝까지 갔기 때문에 선수의 네. 컨디션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태윤이 여기서 바스켓 카운트 엔드 원입니다. 야, 이상형 활약을 해주고 있는 이번 기회예요. 그렇죠. 앞선 장면에서 이태윤 선수가 네, 밸런스가 잡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대회 하나하나가 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끊어냈어요. 이태윤이 올라갑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아, 앞선 장면이죠. 아, 이태윤 선수가 정말 교과서와 같은 레이업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렇죠. 스텝을 제대로 밟으면서 이태윤입니다. 하지만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전자랜드. 자, 그대로 드라이브인을 하는데요. 레이업 깔끔합니다. 한영조 전자랜드 공격. 아, 여기서 한영주 선수가 조금 밸런스를 놓치는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끝까지 집중력을 갖고 모비스와 전자랜드 U10팀 간의 경기입니다. 23대 13으로 모비스가 앞선 채 1쿼터를 마무리합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공격할 때도 적극적으로 지시하는 거 보세요. 자, 완전히 비었어요. 고은찬 성공합니다. 그래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앞선 장면이죠. 네. 네. 사실 이게 고은찬 선수의 손으로 만든 득점이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김성준 선수의 양팀 계속 엉켜붙습니다. 자, 앞선 장면에서 네, 김성준 선수의 볼을 향한 집념을 볼 수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아, 선수들 선수들의 손이 불을 뿜으면 이제 계속해서 또 점수가 나오는 게 농구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가져오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 전자랜드가 앞선 여러 차례 기회에서 사실 쉬운 찬스였거든요. 네. 이걸 마무리로 27대 20으로 앞서고 있는 채 모비스 또 리드를 가져가고 있고요. 네, 앞선 장면에서 자, 김태원의 클린샷이 나왔습니다. 자신감 있게 들어봤었는데 수비가 잘 막았었고요. 네. 아, 이 전 장면에서 사실 저 위치에서 플로터 아, 이 거리 감각이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 김성준이 직접 나섭니다. 그대로 올려놓습니다. 야, 이거는 쐐기 남은 시간 40초 한 번에 안쪽 투입 고은찬 깨끗합니다. 아, 지금은 각도가 굉장히 높은 김시원이 뺏어냈습니다. 남은 시간 7초 김시원의 능력을 봐야죠. 김시원 이번엔 네, 올려놓습니다. 네, 김시원이 고군분투를 해주고 있... 모비스가 전자랜드를 상대로 승리를 따냅니다.